네, 키움 모닝 노트 오늘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확실히 종목들 움직임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빅테크는 또 하락을 했고 다우는 또 상승을 했고요. 네. 네. 전날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그 흐름이 약간 완화됐죠. 그리고 좀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어제 비슷하죠. 어제도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또 다른 요인이 뭐냐면 아마존에 대해서 EU가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된 소송이 좀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당연히 대형 기술주들도 약세를 좀 보인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특징은 뭐 있냐면 어제 이제 완전히 급등이 아니라 폭등을 했던 뭐 카니발 같은 네. 크루즈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10%씩 다 밀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도 약세를 좀 보였고 대신에 이제 그 산업재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 이 특징이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제 이제 화이자발 백신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일라이 릴리 이제 항체 치료제에 관련된 긴급 승인 이제 허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뭐 상승폭 좀 축소했고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같은 경우는 8% 넘게 또 빠졌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밀렸고요. 애플이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거의 뭐 2.5%까지 빠졌었어요. 그다음에 S&P도 1% 넘게 빠졌었고 다우는 뭐 약보합까지 빠졌었고요. 그 다음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우, S&P, 나스닥 다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있죠. 애플. 애플이 한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는 애플워치 발표했잖아요. 맥?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아이폰 12,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 근데 이제 맥을 발표를 하면서 자체 칩을 기반으로 한 맥 컴퓨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그 기대감 때문에 애플도 사실은, 애플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2% 가까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발표하는 그 기대 때문에 낙폭을 좀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애플이 이렇게 그러면서 플러스로 바뀌었었는데 네. 1% 넘게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점 대비 3% 올라간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반으로 한 지수인 S&P는 당연히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것들까지 이제 동반해서 산업재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 일부 그 웰버름 부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애플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애플 그 다우 지수의 상승폭도 컸었고 나스닥도 낙폭을 거의 1%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부터 애플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보면 오후 증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후 증시의 움직임은 애플 따라갔어요. 애플이 1%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플러스 0.8% 갔다가 뭐 마이너스 갔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발표하고 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였던 하루였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애플이 자체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맥 컴퓨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질 거였죠, 당연히. 왜냐면 다른 것도 대신에 반대급부로 인텔이 계속 그 칩을 보내줬었는데 인텔은 빠져버렸어요. 이거 발표 있고 반도체 나서. 다른 것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애플이 그 칩 만들었다라고 하는 팹리스죠. 뭐 그것도 좀 있고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OEM으로 맡기고 애플은 다 그러잖아요. 공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도 그렇고 다들 그렇잖아요. 아무튼 난 애플파가 아니라 아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러면 애플이 근데 왜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왜 빠졌을까라고 봤을 때 일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밸류 부담도 좀 있고요.
지금 시장의 관심이 뭐냐. 이 부분에 힌트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기업들 하면 실적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언택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아, 그동안 이제 시장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기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스트리밍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실적들이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실적에 기반해서. 근데 이게 반대로 가버리니까 이제 실적이 그래서 항상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나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를 할 때 향후 전망은 우리 잘 모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실적이 좋은데 문제는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러니까 그 판기업들이 올해 워낙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년도를 봤을 때 올해보다는 이익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이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10% 증가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10% 이상 나와야 지수가 올라가요, 종목들이. 근데 이제 10% 미만으로 한 5%밖에 증가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업 이익이 좋긴 한데 이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는 그게 이제 성장주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영원한 그 증가는 없어요. 1%에서 2%, 2%에서 3% 계속 증가를 해줘야만이 강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밸류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애플도 나중에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전환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종목의 분위기가 변화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유는 역시 백신 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약간 껄쩍지근한 건 화이자가 전날 오름폭 많이 줄였었고 이날은 또 하락을 했어요. 일라일리도 별로 못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서 바이온텍은 올랐죠. 이게 그 백신 그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3차 임상에서 그 원래 이제 32명, 62명, 92명, 뭐 120명, 164명. 이게 전체 뭐 한 3만 명, 4만 명 정도의 임상 대상자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네. 기반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발표될 때마다 이제 그거를 보고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이게 지연성이 계속 연속성이 있냐.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수치 같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 자체가 모더나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마이너스 70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냉장고 보관이라고 하잖아요. 냉장고 보관을 하면 5일 이상 넘어가면 백신이 파괴돼요. 그래서 유통이 사실 쉽지 않다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화이자가 그 유통망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일신 바이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두 번을 맞아요. 네. 근데 생산이 화이자도 그랬지만 올해 연말에 5천만 개. 5천만 도스.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 13억 개라고 하는데,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전 인류의 10%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저기 지구상에 65억이 살아요? 거의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애들이 줄어드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난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11월 셋째 주 다음 주에 FDA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 12월 달에 완전 삼상 끝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지 여부도 관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에 그러면 2,500만 명은 맞을 수 있잖아요. 아마 필수 요인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맞을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추적 임상을 또 들어가야죠. 이게 백신은 4차 임상이라고 칭하는 추적 임상이 또 있어요. 네. 이게 수십만 명이 이제 맞아서 전체적으로 괜찮나 이 안정성까지 감안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감염자가 그 5천만 명이라는 거죠? 네. 대단해. 대단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백신이 완전히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사이드 이펙트가 저기 그 검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약효의 지속기간 이런 것들도 돼야 되는 거고
어제 BBC 쪽에 저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다. 그런 식의 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같은 약물이 이제 부작용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라면서 이제 근데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임상을 진행할 거야라고 하면서 진행을 해오고 이번에 발표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성이라든지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 체크를 그렇죠.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뭐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기 그 회사를 바꿔가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모더나도 그렇고 네, 모더나도 그렇고 그 저기 어딥니까 뭐 러시아에서는 좀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쓰고 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또 네. 있고 중국 것도 이제 브라질에서 임상이 중지됐고 여러 가지 백신 만드는 건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그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가지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거고 미국은 그러면 정치 불확실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대표가 끝나지 않은 거죠. 오늘 지금 현재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대법원 오바마 케어 관련된 심의가 좀 1차 심의가 좀 있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이게 이제 정치 불확실성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추가 부양책이거든요.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근데 그 상하원도 완전 개표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원이 구성이 돼야지 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1월 3일 날 원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이 이제 네.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원 두 명.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는 아예 올해 안에 못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뭐 알려져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만약에 그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향후 일정으로 보면은 12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12월 8일까지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4일 날 그 선거인단들이 표결을 하는 거고. 표결하고 네. 1월 6일 날 상원의장이 공표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이 안 돼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많은 일들이 좀 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애써 외면하고 있는 포인트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오늘 폼페이오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로 넘길 그 준비 중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2차 트럼프 행정부로 넘기려고 지금 준비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는 그 뭐 트럼프가 임명을 한 조달청장이 뭘 안 해줘가지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뭐 하나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기 끝까지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좀 우리 저기 그 김조현 앵커도 그런 표현 쓰셨지만 껄쩍지근한 게 국방장관을 바꾼 거예요. 뭐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바꾼 거. 경 에스퍼. 우리 시장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하고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 약간 이제 차별화가 좀 있었잖아요. 이 차별화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두 번째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결국 광군절입니다. 오늘 네. 지금 벌써 시작을 했고 네, 네. 작년에 비해서 큰 폭의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중국의 당연히 산업 생산이 증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를 하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광군제 스타트하고 30분 만에 작년에 매출액을 넘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보면은 11월 1일부터 저기 그 미리 했던 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클릭수로는 월등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네.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65조 원 정도, 63조 원 그 정도 30분 만에 매출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1월 1일부터 30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걸 왜 11월 1일부터 이렇게 늘려나가지고 사전 예약. 사전 예약이라는 거 모르시죠?
갑자기. 사전 얘기는 단어는 알죠. 알리바바 네. 이용 안 해보셨죠? 알리바바는 40인 도적 아닙니까? 여기서 역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네. 네.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